여름의 시작과 함께 승리가 사라졌던 대구FC가 가을의 문턱에서 소중한 1승을 거두며 강등권 탈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대구FC는 어제 저녁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펼쳐진 최하위 성남FC와의 K리그1 2022 30라운드 맞대결에서 전반에 터진 제카의 결승골을 지켜내며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구는 전반 19분 세징야의 코너킥에 이어진 문전 앞 혼전 상황에서 제카가 세컨드 볼을 득점으로 연결하며 팀의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순위는 여전히 11위에 머물러 있지만 10위 김천 상무와 승점상 동률을 이룬 대구FC는 추석 당일인 오는 토요일 리그 2위 전북 현대를 상대로 연승과 함께 강등권 탈출에 도전합니다.